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4학년 비상 김 출판사입니다. 7과의 본문은 했고, 대화문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대화문의 핵심 표현은요. How do you like? 라는 표현이죠. 뭐뭐는 어때? How do you like? 너 어떻게 좋아하냐? 하니까 의역해 보면 넌 어떻게 얼만큼 좋아해? 어떤 거 같아? How do you like your pants? 뭐뭐가 어때라는 표현은요, 얘들아, 원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있잖아. 그치? What about A?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How was? 뭐뭐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How do you like? 네 바지 어때? I love them. 좋아. They're very comfortable. 해서 좋은지 아닌지, 뭐,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이어지겠죠. 다음에 해보자고요. Hi,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뭔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죠. 무언가 의문문이죠. Anything 쓴 거야, 얘들아? Yes, can I try on? Try on? 입어보자. That cap with stars over there? 저기 있는 저 모자. Over there. 이러죠. 저기 저쪽에. 저쪽에 있는 저 모자. 그러니까 that이 어울리는 거지. With stars 하면 얘들아 별을 가진, 그러니까 별 모양을 가진 저 모자 입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can은 허가죠. 허가의 can. Can I? 뭐뭐 해도 될까요? Sure,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써봤어, 모자를 착용해봤어. How do you like it? 어때요? The design is nice. 디자인 좋은데 I don't think, 나 생각하지 않아요. The color suits me. 까다롭네요. 색깔이 나한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수트는 얘들아 표시해야 되는 게 타동사야, 타동사. 그러니까요, 전치사를 안 쓰고 바로 목적어를 씁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The color suits me 해서 삼형식 동사 바로 목적어 쓰기. 이런 데다가 뭐 with 이런 거 쓰면 안 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접 대생략, 요 자리. 명접이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겠죠, 뿅? Now, do you have it in black? 이렇게 물어봤겠지. 당신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무슨 색으로? 검정색으로? 물어봤죠. in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Yes, I'll get one from the back. 뒤쪽에서 가져올게요. 그럼 one이 지칭하는 말은 뭘게? 이렇게 나오면. 써보죠. The cat and black. 별무늬는 있어야 되겠네요. With stars 까지는 써놓죠. 별 모양은 갖고 있을 거고 검정색이겠죠. Here it is. 여기 있어요. 이러죠. 원래 here가 there 있는 애들아, 이게 유도부사였던 거 기억나요? 근데 얘는 원래 도치를 발생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냥 부사 쓰고 그냥 주어 동사. 원래 우리가 알던 평서문의 어순이 그대로 나왔죠.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단, 대명사는 문장 어순 그대로. 오케이? Great,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I'll take it은 결정할 때 쓰는 말이죠. 그걸로 할, 그걸이 아닌 것 같은데. 나 틀렸지. 그것으로 할게요. 그것으로 할게요. 된것 같고요. 모자 사는 상황. How do you like it? 이 부분. 그러니까 How do you like it라는 이 핵심 표현에 대한 대답으로는 디자인 좋은데요. 하지만 나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Number 2. Good morning. Welcome to Kelly Sporting Goods Store. 운동용품 파는 곳이죠. 굿즈는요, 얘들아, 우리가 아는 굿즈라고도 하고 제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이겠죠.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 파는 가게인데요. Hi, I'm looking for. 요거 이렇게 잡아보시면요, 얘들아, 진행시제인 거고요. 찾는 중입니다. Look for 인 거죠. 찾는 중이에요. 모를 백팩을요. For hiking. 하이킹 하는 용도에 배낭 가방 찾고 있는 거죠. These two, 이두 가지가 are popular, 인기가 있어요. Among hikers.
보신 것처럼 어몽은 뭐뭐 중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뒤에 세명 이상일 때 쓰는 말인 거죠. How do you like them? Damn이 왔죠. 누구 때문에? Damn이 지칭한 말은 아까 전에 보셨던 these two니까요. These two 하고 나서 backpacks가 생략된 거겠죠? 두 개의 가방들이에요. The green one is lighter. 녹색이 가벼운 것 같아요. than the blue one. 이러죠. 파란색보다 가벼워요. 하면서 I'll take the lighter one. 내가 가벼운 거 살래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비교 구문이 들어왔는데요, 얘들아. The green one. 일단 원이 지칭하는 말은 백팩이겠죠. 녹색의 백팩이 is lighter. 이렇게 잡아가지고 비교급 써놓고 더 가벼운. 학교에선 더 밝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얜 다으어니까요. 이것도 백팩을 지칭하는 말인데 파란색보다 잡혔죠. 나는 결정했어. I will take. 그걸로 할게요. 아까 I will take it이었죠. 지금 I will take 하고 나서 대상 누구고요? The lighter one. 원이 지칭하는 말 똑같죠. 백팩이 됩니다. 얘또 백. 된것 같아요.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뭐 도와줄 거라고 아래 써놓긴 했어요. Do you need any help? 동요가 되겠죠? 뭐뭐는 어때? 뭐다 표시해놨어요, 선생님이. 자, 다음 거 살펴볼게요. Hi, Luke. Is that a new speaker? 저거 새로운 스피커야? 응, 맞아. I bought it. 나 샀지롱. 이러죠. A few weeks ago. 보시면요. A few니까, 몇몇 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몇주 전에 샀으니까 얘들아 과거 시제가 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a few는 뒤에 복수 명사랑 쓰는 거 맞죠? It looks cool. 야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러죠. How do you like it?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편리한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can take it anywhere. 여기서 take은 가지고 다니다겠네요. 가지고 다니다. Anywhere. 던졌어요. 어디든지. 그리고 listen.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하면서 the sound quality is good too. 음질이죠. 음질이 또한 좋아요. 이랬더니 great. 훌륭하네. How long does the battery last? 기다리세요. How long? 의문사죠. How long은 얼마나 오래라는 애들아 기간이에요. 오래라고 쓰는 걸. 날라갔다. 얼마나 오래라고 쓰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간이고 does the battery last가 지속하다라는 동사죠. About 2 hours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the battery doesn't last long.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아. 이건 부사예요. That's too bad. 그건 안 됐네. 라고 얘기했죠.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죠. Yeah, but I'm pretty happy. 근데 나꽤 행복해. With it. Anyway.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 만족스럽다. 요 자리에 아이들 쓸수 있죠? Satisfied. 똑같아요. Be satisfied with니까요. 그대로 낑겨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의하겠죠. 요 대화문의 특징에서는요, 얘들아, 부정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대명사만 사용했죠. 왜냐면 정확한 대상을 지칭했기 때문이에요. 대명사 is로 받았던 거 보였죠, 여기. A new speaker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자분 루크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네가 새로 산그 스피커냐? 라고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정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거다.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대명사인 거예요.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 대화가 이어나가면서 전부 다 모든 대명사들이 is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보셨던 것은 부정대명사가 상당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원처럼요. 자.
그런 게 차이점일 것 같고요. 이 끝에도 있어요. 잡아놓으시고. 자, match and talk. 요거는 이번 의사소통 핵심 표현에 대해서 대화 연습하기 파트예요.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셨다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How do you like 하고 여기가 A 자리인 거죠.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거 같아? 라는 거죠. 자, the design is cool. 디자인 좋고 재밌어. How do you like this t-shirt는 어때? It will be great on special days. 특별한 날에 좋을 것 같아. 이러죠. How do you like this backpack? 가방 어때? It looks very simple. 간단하지만 유용해. 이러죠. 유용한이죠, 얘들아. 그다음 How do you like? 자켓 어때? 디자인은 좋긴 한데, 그런데 하고 단점을 얘기하죠. It's a bit expensive. A bit, a little 동의하죠. 약간 비싸. 부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꾸미는 거지. How do you like this hat band? 컬러는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네요. 엔드네요. 장점 두 개겠죠? 디자인도 귀엽다. 여기다가 장점. 여기다가 단점. 여기는 장점. 됐죠? 다음 거 봐요. 간단히 보시고. 다음 거. Clara,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응, I missed the school bus again. 학교 버스 또 놓쳤어? 이러죠. I should have gotten up earlier. 완전 중요한 거예요. 우리 should는요, have를 쓰고, pp를 쓰면 의미가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비교를 해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고 써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무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죠. 사실 권고할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should는. 근데 should have pp로 들어오게 되면 동원 자리에다가 완료시제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얘는 과거 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때 쓰는 거죠. 반드시 현재 사건이 아니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다 라고 하는 과거 일에 대한 후회랑 유감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시작해 볼까나? I missed라고 나왔죠. 과거. 내가 버스를 뭐 했다? 놓쳤었다. 또 다시. 내가 뭐 했어야 했는데?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말이야. 언제? 과거에. 그게 포인트야. 그다음 아래. 시작해 보죠. 코트가 너무 불편해. 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봤죠. 꽉 낀대요. Did you try it on? 안 입어봤어? 물어봤죠. 뿅. 똑같은 거고, 코트, 뿅. 했죠? Before buying it, 그거 사기 전에 안 입어봤어? 그랬더니, No, it was my size. 아니, 그거 내 사이즈 맞았어. 그러니까 나 그냥 샀지. 그랬더니, I should have tried it on. 입어볼 걸 그랬다. 라고, 뭐라고 했어요? 후회를 하겠지. 보신 것처럼요, try on은 얘가 잡힌 거지, 얘들아.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은데, Didn't you? 요거 색깔 돌려봐요. Didn't you? 라고 물어본 것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부정 의문문이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았어? 라고 과거 시제고 부정으로 물어보는군. 아, Didn't you? 더하기 동사 원형이구나 라고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try on에 대한 표현이요. 이렇게 잡아보시면 Try a on으로 잡혔죠.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는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a를 입어보다라는 건데 얘는 이어 동사예요. 이어 동사라서 대명사를 사이에. 대신에 명사는요, 얘들아. 명사는 양쪽 다 상관이 없죠. 명사는 위치, 무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number two 이어서 갈게요. Hey, Eric, Camilla.
and I are going to watch a movie. 에리가 카밀라랑 나랑 영화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Are going to watch 잡으셔가지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얘들아. Will의 동의어인 거 아시죠? 예정. 뒤에 더하기 동사 원형이요. 영화를 볼 예정이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들아 복수인 거 보였죠? 그럼 are. 그 다음에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Eric. 걸어놓고. Do you want to join us? 같이 갈래? 물어봤죠. Want to니까 to book. 이런 건 아시죠? I'd like to. 그러고 싶은데 안 돼. I spent, 나 have spent 했대요. All of my allowance. 모든 용돈을요. For this week. 이번 주에 나의 모든 용돈 써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Didn't you just get it a few days ago? Didn't you? 또 나왔죠. 부정. 에 의문문이요. Didn't you just get? 해서 여기가 부정의 의문문이 양쪽으로. 너 단지 받은 거 아니야? 그것을 언제? 색깔 돌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고 오는 애들아 과거 시제의 단서죠. 그 다음에 이시이치가는 말은요. All of my allowance. 한국말로 보실 때는 모든 나의 용돈이라서 금액이 많고 다양해 보이시겠지만 단수 취급이야. 돈이니까요. 용돈. How did you spend it all? 어떻게 한 건데? 너 어떻게 그걸 다 썼어? 라고 물어보죠. 뭘 물어보고 그래, 그치? 남이 용돈을 쓰는. 어떻게 다쓴 거야? 하여튼. 전부. 이건 부사예요. 그랬더니, I'm not sure. 그쵸. 모른다고 해야지. 잘 모르겠어. I should have kept track of my spending. 기록할 걸 그랬어. 이렇게 동사 다 잡혔지, 얘들아. 이게 수거로 하나 들어왔죠. 아래 수거 있으니까 표시를 할게요. Keep track of. A를 써요. 그래서 A를 기록하다. 이 자리가 A인 거죠. 그러면 keep의 PP는 kept니까요. I should have kept track of 하고 A. A 자리에 내 소비라고 써있죠. 내 소비를 진짜 기록할 걸나 지금은 모르겠다. 시제를 보시면요. 여기 didn't 과거였죠. did도 과거였죠. 근데 남자의 대답이 뭐래요? 글쎄 지금 대화하는 순간이다. 나잘 모르겠어. 확실히 서지 않는 건 천지시지였겠죠. 근데 야 진짜 기록할 걸이라고 에릭이 후회하고 있어요. 언제? 과거 일에 대한 후회니까 이건 should have PP로 들어간 거죠. 이해할 수 있지? 여기랑 혼재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현재야. 자, 다음 거. Listen and write. Did you get a new phone, Jimmy? 새로운 폰 샀어? It's just like mine. 표시해 볼게요. A new phone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it으로 받은 거죠. 야, 제이미야, 야, 그거 내 거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여자 이름이 툭 튀어나왔죠. 여자 이름이 뭐다? 제이미.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잘해야 돼, 얘들아. 대화문을 만약에 시험 받았는데 이름 나오면 반드시 대화문 앞에다가 써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누가 어떤 행동인지 매칭시켜야 되는 거야. 그거, just like, 마치, 뭐뭐 같은이죠. 마치 내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Mine이 지칭하는 말은 my phone이겠죠, 당연히. My는 누구요? 남자의 폰. 그다음에, yeah, I got it. 나 그거 지난 주말에 세일하길래 샀지. 이런 얘기를 하죠. On sale. It was on sale? 그거 판매, 할인 판매했다고? 라고 물어봤죠. But it has just been released, hasn't it? 남자가 되게 의아해 하는 거야. 그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일단 파란색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가 현재 완료에다가 덩어리가 몇 개? 저스는 낑겼죠, 얘들아. 방금 막이란 뜻이 저스트죠. 그럼 방금 막, 하나, 둘, 셋. 현 완수겠죠. 출시되어진 거 아니야? 라고 물은 거죠. 일단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라는 게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요. 애들아 현우 아니니까 우리 부가 의문문이죠 이거 지금. 부가 의문문 어떻게 쓰는 거다?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 부정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 그대로 살려주는 거고, 요 부가 문무는 포인트가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쓰지 않아요. 항상 대명사만 주어 자리에 쓰는 거야. 대명사를 주어로. 오케이. 그다음 현 완이라서 has pp였으니까 똑같이 동사 활용하시는 거예요. 현 완에 있었던 그 has예요. hasn't. Right. 맞아. But, 근데, the store in Green Street. Green Street에 있었던 그 상점이 is having a year-end sale. 연말 행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have a sale이 되는 거고요. 표시해볼게요. 하루세일 할인 행사를 하다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시대가 가능한 거예요. 특이한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have가 소유 동사죠. 가지다. 의 의미일 때에는 죽어도 뭐가 안 돼? 진행시제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진행시제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행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진행시제가 예쁘게 들어왔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가능. Oh, I would mind have full price. 나는 전액 주고 샀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미나 하루에 한 번씩 전액으로 샀는데 올려놔요. 떨어지겠다. 올려놔요. 괜찮아요. Really? 진짜? That's too bad. 아이고 안 됐네. 놀리는 거지 완전. 자 진짜. They are selling them. 그들이 팔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40%. 진짜 큰 금액 아니야? 요즘 핸드폰 얼마나 비싼데? 어? 40% 할인을 했단 말이야? 일단 어가 했어요. 할인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붙은 관사예요. 이거는 알았지? 그다음에 40%. 각각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I should have, 그러니까 이거 가산 명사란 뜻이겠죠? 가산. 나 확인 좀 해볼 걸 그랬어. 세일하는 거. Before buying mine. 내거 사기 전에. 이런 거 before 맞죠? After 나오면 안될 거야. 그냥 과거 1에 대한 후회, 유감 말하고 있으니까 이 문법은 중요한 거겠죠? 진작 확인해 볼 걸. Before랑 어울리죠, 사실. 자, 데이가 지칭하는 말은 누구요? 아까 나왔었던 그 가게죠. The store on Green Street.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Then을 지칭하는 말은 누구요? 핸드폰 드리겠죠. 그 정도 챙기시면 돼요. On Green Street, a year-end sale is on. 진행 중이란 뜻이야, 얘들 알고. 비동사 더하기 on. 비동사 더하기 on. 이렇게만 딱써 있으면 진행 중입니다. Get a new phone. 새로운 핸드폰을 얻어보세요. 40% 할인 가격으로요. 라고 써있네요. 됐죠? 넘어가보자. 이런 거 at 기억하면 되겠지? 할인할 때라는 말이, at이구나. 뭐, 할인으로 라고 할때 쓰는 거고. 아래 잠깐 보시면요. 만족하네, how you like it, 어때? 라고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만족이나 불만족 둘다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어때? 라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표현. 자, are you satisfied with? Are you happy with? Now, is this what you wanted? 이거 네가 원했던 거야? What you wanted.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 이거 네가 원했던 거야라는 말은 네가 원하던 바를 산 거야? 즉, 그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다음 is this what you needed? 네가 필요했던 거야? 아니요, what you had in mind. 이거 지금 공유한 거야, 얘들아. 둘 중에 하나 쓰시는 or야, 얘들아. In mind? 그럼 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야? 네가 원했던 거야죠. What do you think of? of 기억하시고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아래요. 후회 말하기는 happy라는 공식이니까요. 아래 보세요. ought to have. ought,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should의 동의어죠. 요거 조동사입니다. 원래 생겨먹은 게 ought예요. 알았지? 이거 과거 시제 아니야. 그다음 I'm sorry that 뭐뭐 해서 유감이다. 그죠? I regret that 뭐뭐 해서 유감이다. 후회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I had to. I had to. 했어야만 했다란 뜻이죠. 했어야만 했어. But, 하지만, 안 했어. 사실요, 요 말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배운 핵심이죠. I should have pp라고 배웠었잖아요. 그 말을 풀어서 써놓은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샀어야만 했어. I should have bought it.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숨은 뜻이 뭐니? 라고 만약에 서술해버려, 두 문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I had to buy it. 목적어까지 예쁘게 쓰고, but. 쓰신 다음에, I didn't. 샀어야만 했는데 안 했어? 라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요두 문장을 결합해서 한 방에 쓰면 슈드야 PP가 된 거예요. 알았지? 막 엔드 막 이래 버리면 안 돼. 버시야. 그 다음 시제도 잘 봤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머스트의 과거죠? 과거. 디렌트 여기도 과거 시제인 거죠? 과거. 물론 숨어있는 말은 그거지. 아리는 말렸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죠. 자, 뭐가 문제야? 마이크가 카메라 샀어야 돼. 오케이, okay, I should have brought 가져오다네요. 가져왔어야 해. 근데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여기 숨은 말은 뭐다? But he didn't로 써야 돼. Bring it 이렇게. 여기다 shouldn't 쓰면 안 되더라. What's the problem? Seventh,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What's the problem? Mom should have bought more food. 이게 문제래. 엄마가 음식을 더 샀어야만 했대. 얼마나 먹은 거야? Allison should have worn a warm jacket. 따뜻한 자켓 입었어야만 했다. Where에서 온거 아시죠? 그다음에 I should have bought a present. 선물을 샀어야 했다. 했죠? I should have read more reviews. 끊겼다. 그지? 끊겼어요. 자, 여기서부터. 미안, 시작할게. Tell me what you regret. 네가 후회하는 것을 말해봐요. 라는 명령문이죠. 보시면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간대요. 못 간대 와시니까 해석은 것이요. 네가 후회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 라고 써있어요. 자, Hi Riley, I heard that. 나 들었는데. 나, you bought. 너 샀다며? 이러죠. 너 샀다며? 랍탑을 온라인에서? 뿅뿅. 온라인은 얘들아 부사야. 온라인에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세 정체는 당연히 명접이겠죠? 목적어를 끌고 왔으니까. 여기서 열었던 거 선생님 이색으로 닫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명접은 뭐뭐하는 것, 뒤에는 완벽, 포인트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이다. 목적어 일 때에만 생략 가능. How do you like it?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봤지. I'm not happy with it. 만족스럽지 못하죠? Why? What's wrong? 뭐가 문제인데? It makes too much noise.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든다. 라고 선생님 직역할 수 있겠죠. 많은 소음. Much noise에서 얘들아 여기다가 불가사의라고 쓰셔야 되겠죠. And gets overheated. 또뭐 된다? 과열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주격 보호자리니까요. 형용사 역할에 PP가 잡혔죠. get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겠고요. 요거는 과열된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체크하셔야 돼요, 얘들아. 맞지? 수동이에요. overheating 안 돼요. I should have read more reviews. 내가 진작에 읽을 걸 그랬어. 뭐를? 더 많은 후기요. 후기는요, 얘들아, S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any 출신인 거예요. 비교급이죠, 지금. 뜻은 더 많은. 그냥 많은 안 된다. 그냥 then 그러면 you should ask 너 요청해봐 뭐를 should ask for라고 써있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요청하다.
Your money back. 이게 뭘까요? 돈의 환불이겠죠. 환불은 원래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refund였죠. You should ask for refund. 해도 돼요. The online store won't give me back. 뭐할 거다? 나한테 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거야. I owe, give고요. Give back 이라는 수거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Give랑 back 이렇게. 되돌려주다죠. Because 이유는 뭐냐면 I use it. 내가 이미 썼거든요. 얼만큼? 일주일 동안에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환불 안 해주겠죠. How am I calling? how about이 나왔네요. 오랜만이죠. How about? 제안할 때 쓰는 말이죠. 당연히 How about은 뒤에 동명사를 씁니다. 라고 하는 거고 뭐뭐 하는 것은 어때? 라는 말이죠. 누구의 동의어다? What about의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더하기 동사 원형의 동의어요. 이렇게. 그러면 온라인 가게 전화한 다음에 두 가지를 요청했어야 돼. 두 가지 제안. 미안. 두 가지 제안이죠. 그러면 calling 하나. 이렇게 해서 1 잡고. 동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explaining. 설명해보는 게 어때? 이 문제를. 그랬더니 글쎄 그거는 I think I should do that. 해야 될것 같네. 라고 얘기를 했죠. I should do that. 그거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해. 명접 대생략이고요. 여기 that은 지시 대명사죠. 색깔 돌려요. that이 지칭하는 말은 calling the online shop and explaining your problem 까지를 문장 전체라서 that으로 단수로 받은 거예요. 자, 다음 거 넘어가요. 자, 요거는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선생님 설명 넣은 거예요. 지금 대화문에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설명 넣은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role play 가죠. I heard that you bought a bag online. 나 들었는데, 너가 샀다며 가방을 온라인에서 I like it. 녹색이었죠? 어때? I'm not happy with it. 별로야. Why? What's wrong? It's too big for me. 너무 커. I should have checked. 요것도 이번에 핵심 표현이죠? 내가 진작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but I didn't. 인 거죠. 기억나야 돼. But I didn't check. 이 얘기죠. Before buying it. 사이즈를 확인 안한 거예요. 사이즈가 마음에 안든 거예요. 네. I heard that you bought. 뭐 이렇게 들은 게 많아? 그치? 전부 다 들었어. 너가 아이스. T 온라인에 샀다며? 어때? I'm not happy with it. 뭔데? 했더니, There is too much sugar in it. 그 안에 설탕이 너무 많다. 이러죠. 불가사. 그 다음에 아이스티를 받는 말. I should have checked. 확인할 걸. 뭐를? Nutrition facts. 영양 정보를 먼저 확인할 걸 그랬어. 영양 정보 얘기하는 거죠. Facts. 사실 먼저 된것 같고요. 아래는 이미 봤던 거예요. 패스하죠. 여기까지 이미 봤던 거예요, 얘들아. 아래 이건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안 드린 거예요. 오케이, 이거 생각.